지금 심순욱 씨가 혼자 다 뒤집어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. 분명 배우가 있는데 심영우 씨가 겁이 나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. 심순욱 씨가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아까 내가 한 거라니까. 아, 우리 영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. 없다고요. 심순욱 씨. 아,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. 저 형사님, 저 좀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. 빨리요.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. 심영우 씨 최근 손가락 골절 때문에 오른손을 꽉 쥐지 못하는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. 박복순 씨는 심춘욱 씨나 심영우 씨가 죽인 게 아닙니다.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요. 아, 심영우 이 상놈의 새끼 말 더럽게 안 하네. 저한테 뭐 날려고? 형님, 저기 강센터가 뭐 하나 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뭔데? 봐봐요. 심영우 씨, 부동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흥분해서 난리도 아니더군요. 그건 엄청난 공포 반응이었어요. 지금 심춘욱 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다 내가 한 거야! 아휴, 정말.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 나 알아?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심영우 씨 안전하지 못해요. 제발 저희 경찰을 믿어주셔야 됩니다. 지금 나온 거 있어요? 아유, 이것들이 진짜 이제 취소실까지 들락거리냐? 강력팀에다 책상 하나 놔주지 그래. 그게 실은 됐어 엄마. 예. 취소 도중 심영우 씨가 갑자기 난폭해진 이유 부동산 회사 때문이죠.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. 내가 한 거예요. 모두 다. 죽은 박복순 씨 눈을 감지 못한 상태더군요.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요? 이봐, 형사님. 내가 경찰들 이렇게 갑질하는 거 내가 한두 번 본지 알아.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줘.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괜찮아져. 심춘욱 씨, 이젠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. 매일 밤 그 얼굴을 하고 있는 본인이 더 괴로우시잖아요. 쓰레기를 모으는 것도, 락스를 몸에 바르는 것도 다 시신 냄새를 감춰보려고, 어떻게든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. 아니야! 아니라고! 아니야, 아니야!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! 네가 뭘 알아! 저기, 형사님들 왜 아직 안 와요? 박복순 씨는 자신이 죽으면 쉼터에 기증하기로 한 연립 일부를 심춘욱 씨한테 주라고 했습니다. 뭐? 박복순 씨가 죽이 몇 달 전 쉼터로 보낸 박공각서예요.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두 사람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요. 박복순 씨 억울한 죽음 풀어드려야죠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. 오직 심춘욱 씨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. 실대로 말하면 나랑 우리 영훈이 지켜주는 거죠? 너무너무 겉으로는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이 깊어서 우리 세입자들이